안 보셨다면 꼭 봐야 하고 봤다고 해도 다시 보고 싶은 그 장면 소문난 60초 시간입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 성대모사가 프로그램 제목이 됐습니다. 유퀴즈의 스핀오프 TVN 난리 났네 난리 났어에서는 자기님들과 떡볶이 맛집 탐방에 나섰는데요. 모두의 입이 즐거운 그 순간 찬물을 확 끼얹은 조세호의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눈 떠보니 모두가 쓰러져 있었다. 강렬한 첫 장면으로 눈도장을 확 찍은 새 드라마 TVN 루카 더 비기닝에서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김래원과 그를 쫓는 김성호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김래원을 향해 던진 김성호의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TV를 더 재밌게 TV픽! 유퀴즈 스핀오프 TVN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우리 그 유퀴즈에 정말 또 수많은 작인들이 네.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난리 났네 난리 났어는 네? 우리 그분들의 어떤 전문 분야를 심층적으로 조금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난리에 함께한 예, 분들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떡볶이의 진심인 남자 떡볶이 우리 김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난리에 함께할 작인님 등장. 의상에 신경 많이 쓰셨는데요. 아유, 둘에 비하면 뭐. 예, 오늘은 유명한데 유명하지 않은 떡볶이 투어를 다녀볼 예정입니다. 저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또 있어요? 한 분 더. 우리가 아, 당당하게 파워워킹 뽐내며 등장하는 마지막 멤버는 바로 세계적인 모델 최소라입니다. 저희 집이 진짜 대식가거든요. 무조건 1인 1닭 하고요. 한 사람당 그 피자 라지 사이즈, 패밀리 사이즈 그거 한 판 다 먹을 수 있고요. 진짜요? 네. 오늘은 떡볶이 부시론 월클 톱 모델 김관훈 대표님이랑 바로 우리 소라 씨하고 함께 네. 첫 번째 떡볶이를 한번 맛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났어. 첫 번째 가게는 쌀떡볶이 전문점인데요. 일반 떡볶이 집은 네. 떡 공장에서 떡볶이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대량으로 해오잖아요. 근데요? 근데 이 집은 아침에 방앗간에서 사장님이 진짜 맛있다. 떡볶이 먹다. 쫀득쫀득함이 살아있는 쌀떡에 새빨간 양념 옷 입힌 떡볶이. 근데 이게 저 일단 좀 한번 좀 먹어보죠. 자, 그러면 좀 한번 퍼드릴까요? 네. 조금씩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그죠? 몇 개씩 퍼드리면 딱 우선은 저기 한두 개씩만 드셔보시죠. 아 저는 이게 뭐 생각 같아서 세 개씩이죠. 아 예. 좀 따라주세요. 그 동호회 룰이 있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네? 이러면 탈퇴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아 동호회 빡빡하네. 아 네. 동호회 안 맞네요 나는. 아 꼭 계시긴 해요. 근데 한두 명씩. 예. 아 그래요? 네네. 네. 어떤 분들이 좀 계세요? 사진 찍는데 어머니 먼저 드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사진을 보면 꼭 이렇게 손이 들 걸려요 이렇게. 아. 그럼 한번 좀 먹어보도록 네. 먹어볼까요? 떡볶이 내 입으로 들어와 들어와. 한 입 먹자마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와. 자동으로 발사되는 아메리칸 리액션. 소라 트라이. Amazing. Fantastic. Right? 떡이 이렇게 맛있어. 어떡해? 이 떡은 좀 사기예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맛있는 게 죄라면 떡볶이 당신은 무기징역. 이거 또 뭐야? 뭐야? 와! 물떡이다. 와! 순수한 떡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줄 물떡까지 대령이요. 탱탱한 듯하면서 이 쫀득한 느낌과 이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탱탱한 물떡을 입속으로 직행시키는데요. 지금부터 소문난 60초가 시작됩니다. 기가 막힌 쫄깃함. 방금 하신 대로 떡 한 입 먹고 국물 한 입 딱 하니까 조화가 지나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유재석을 어이없게 만든 조세호의 무리수 멘트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BTV에서 확인하세요. 쌀에서 느껴지는 진정성. 다음 이제 산송장님.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 싸가고 싶은 분. 집에 싸가고 싶은 스펙터클 추격 액션극 TVN 루카 더 비기닝. 도심 한가운데 쓰러져 누워있다 드디어 의식을 되찾은 한 남자.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눈을 뜨면 언제나 낯선 곳이다. 나는 도망자인가 추격자인가. 기억을 잃은 남자의 주위엔 쓰러져 몸부림치는 인간들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때 그의 다리를 붙잡는 한 사람. 갑작스러운 손길에 남자는 화들짝 놀랐는데요. 누구세요?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그에게 칼을 들이대고 그는 위협을 피해 도망칩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지만 최대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헤맸죠. 그렇게 오랜 시간 달리고 달려 겨우 몸을 숨긴 그는 온몸 곳곳에 나 있는 상처부터 치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몸엔 알 수 없는 상처들이 가득했고 그의 머릿속엔 편제된 기억들만이 조각난 채 남겨져 있었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단 하나. 지효라는 자신의 이름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막막한 그의 상태.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흘러도 기억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고 지효는 쓰레기 수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는데요. 다경자원이요. 쓰레기 수거였습니다. 원래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작은 단서조차 없으니 선택할 수 있는 건 몸을 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언젠가 기억이 돌아오리라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쳇바퀴 같은 일상을 반복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지효가 차를 타고 지나던 길 옆에서 한 여자 형사가 도망치는 용의자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집요하게 앞만 보며 전력질주하던 열혈 형사는 그만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 마침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지효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즉시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녀의 상태를 확인해보려는 지효. 자다 깬 지효의 동료는 차 앞에 쓰러진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차에 친 거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너 함부로 건들면 안 돼. 뭘 어떻게 하려고. 야단법석을 떠는 동료와 달리 말 한마디 없이 덤덤하게 그녀의 상태를 살피는 지효. 안타깝게도 형사는 호흡이 없는 상태입니다. 숨을 안 쉬어. 그녀를 살리려 재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보지만 지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사의 의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죽었어. 어떡하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형사. 그녀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해 지효는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데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눈을 꼭 감은 채 집중력을 한 곳에 모으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효의 손에서 정체불명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인데요. 손을 제세동기 삼아 전류를 전달하자 그녀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바로 앞에서 구경하던 이들도 쉽게 믿기지 않는 상황. 손에서 전기를 발생시켜 사람을 살려내다니 참으로 기상천외한 일인데요. 그 후 몸에서 찌릿찌릿 전기가 뿜어져 나오는 지호의 모습이 그대로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쫙 퍼지자 의문의 인물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딱 봐도 험상궂은 남자들이 지호의 사무실에 들이닥친 것인데요. 누구죠? 여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인사 대신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 갑자기 일어난 사태에 지호는 어리둥절했는데요. 지금부터 소문난 60초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이네. 1년 만인가? 어딘가 낯익은 이 사람. 지효가 기억을 잃고 깨어났을 때 마주했던 바로 그 남자였죠. 다시 그때겠어. 의문의 남자가 지효에게 내뱉은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지금 BTV에서 확인하세요. 그때 그 시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명작 프로그램들을 당신 앞에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명작 배송! BTV에서 과거의 명작들을 엄선하여 준비했는데요. 1997년 최고의 화제작 캔디 같은 한 여자를 둘러싼 두 남자의 사랑이야기 90년대 대표 청춘 스타 안재욱, 최진실, 차인표 주연의 MBC 별은 내 가슴에 방영 당시 시청률 40%를 넘나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패션 회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역경과 성공 스토리 김민종, 김희선, 송윤아 주연의 SBS 미스터 큐 공군 사관 생도를 소재로 한 최초의 드라마 공군 사관학교에서 펼쳐지는 청춘 남녀들의 우정과 사랑 김원준, 유시원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KBS 창공 지금 지상파 월정액에 가입하시면 여러분 앞으로 배송된 명작을 무제한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